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월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가성비 대비 보장 내용 누구나 보험을 정말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을 좋게 가입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1분 안에 손해보험 11개 회사 뭐 암진단금, 뭐 후유장애, 사망보장,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입원비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1분 안에 1분 순삭 싹 해가지고 제가 가장 저렴한 쪽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원수다죠.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DB손해보험이든 KB든 MG든 메리츠든 롯데든 각 회사마다 들어가면요 정말 하루 왼종일 비교해도요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몰라요. 근데 저 보험왕이 누구죠? 11개 보험회사 1분 안에 어디가 가장 저렴하고 15 한 장이라도 아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저희 보험왕과 이제 제휴된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가장 저렴한 곳 제가 추천을 1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어디 회사가 저렴한지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뭐 치매보험, 유병자보험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은지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뭐 여기저기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보시고 비교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재무상담 프라임에스 안티소 보험장이고요. 일단 이렇게 전 보험회사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린이보험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남성 10세 기준으로 무해지보험이고요. 어린이보험 일단 기본형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게 무해지보험이기 때문에 여기 표준형은 그냥 일반 표준형이 아니고 무해지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0세면은 사망보험이 안 들어가니까 일반 상해 사망, 지병 사망을 빼놓을 거고요. 여기서 상해 후유장애 한번 1억 넣었을 때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네요. 3,100원. 그리고 가장 비싼 데는 일단 MG손해보험이에요. 거의 따블이네요. 그죠? 그 차액이 3,000원 차인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뭐 20년간 이제 곱하면은 72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리고 아는 지인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원하는 보험사 통해서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11개 회사 비교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곳, 그래서 가장 저렴한 곳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예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상해후유장애 1억 놓고 싶어서 이제 설계를 했어요. 자, 질병후유장애 아, 10세인데 나는 우리 아이 한 5천 정도 넣고 싶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한 5천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5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유사암진단금 한 2천 정도? 네, 그리고 뭐 암수술비나 항암반사치료비는 요즘 안 넣으니까 뇌혈관 진단만 한 2천 넣고 싶어. 그리고 뇌졸증이야 뭐 뇌졸증이 커버가 되니까 이제 뇌졸증은 패스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한 2천 넣고 싶어. 그 넣어줬어요. 급성 심근경색도 아무래도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넣어드렸고요. 말기 심근경색증은 솔직히 거의 다 안 넣으니까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한 노멀하게 한 2천 정도 넣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넣어드렸고 아 나는 질병 수술비 한 30만 원 넣고 싶어. 상해 수술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넣고 싶어. 입원 일단 요즘에 안 넣는 추세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설계해 보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저렴한 곳이 역시 NH농협손해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58,481원으로 가장 저렴한 게 일단 가입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농협손해보험이 어디냐? 농협손해보험 맨 오른쪽에 있네요. 이쪽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은 메리츠화재예요. 92,000원. 그 차액이 정말 34,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20년간 곱하면은 여기 얼마죠? 816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납입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턱대고 아는 지인 통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뭐 메리츠화재가 좋으니까 보장 내용도 보지 마시고 보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시되 보험료, 가성비 가장 저렴한 쪽으로 한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하에 제가 11개 회사 제가 지금 비교 견적 해드린 거고요. 제 프로그램 보시고 일반 설계사분들도 저번에 제가 한번 올린 다음에 보험왕님 혹시 그 프로그램 쓸 수 있어요? 저한테 좀 이 업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판매하는 뭐 예 이런 판매업자가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장 저렴한 곳 1분 안에 1분 비교 순삭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후유장애는 솔직히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후유장애는 뭐 하나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잖아요. 질병 후유장애는 거의 다 비슷했지만 거의 6,000원대면은 MG가 좀 저렴했고요. 그리고 농협 손해보험이 6,100원, 거의 90원 정도, 거의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진하고 5,000마일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였죠? 훈구과제. 역시 저렴하지만 농협이 더 저렴하네요. 그렇죠. 이건 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열관 인당금 한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가장 저렴한 곳이 역시 농협이 7,100원 가장 저렴하고요. 허혈성 신장질환 또한 3,000원이니까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네요. 자, 내열관 수술비는 거의 저렴한 데가 여기 보시면은 1,500원, 훈구과제 가장 저렴했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신장질환은 거의 2,600원, 2,400원, 예, D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네요. 그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다 저렴했지만 역시 농협 손해보험이 2,300원 가장 저렴했고요. 상해 수술비도 가장 저렴한 곳이 3,100원. 일단 농협 손해보험, 전체적으로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역시 압도적으로 농협 손해보험이 58,000원 가장 저렴했고요. 가장 비싼 곳은 메리츠 화재다. 근데 메리츠 화재가 요즘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는 게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가장 안 팔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0세 기준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죠? 예. 자, 20세 기준으로 일단 남성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남성 한 다음에 여성으로 말씀드릴게요. 역시 남성 같은 경우도 20세 기준으로 했을 때 농협이 가장 저렴했고요. 역시 메리츠 화재가 가장 비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익은 역시 20년 기준했을 때 8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일단 한번 초기화 시킨 다음에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여성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볼게요. 여성 거의 25세 어린이보험 쪽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시면은 일단은 예, 25세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무해지, 요즘 기본형은 안 하잖아요. 그 역시 어린이보험, 그리고 기본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세 넘었으니까 일단은 상해 사망이 한번 요즘에 가장 저렴하기도 하지만 한번 1,000만원만 넣어볼게요. 자, 1,000만원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 요즘 그래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한번 1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곳이 역시 현대상이 가장 저렴하고요. 훈구화재도 가장 저렴한 쪽으로 속하는데 진단금은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좀 훈구화재 좀 비싸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암진단금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암진단금 한 5,000 정도. 네, 그리고 5,000 정도 넣어보면요.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이 역시 전체적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가장 비싼 곳은 메리츠 화재가 가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차액이 4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일단 월납 금액은 19,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혈관 진단비 한 2,000 정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2,000 정도 넣어드리니까 역시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메리츠가 가장 비쌌다. 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한 1,000만원만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병 수술비 30만원, 상해 수술비 한 100만원 넣어드릴게요. 네, 100만원 넣어드린 금액이 일단 역시 농협 손해보험이 좀 전에 10세도 가장 저렴했지만 역시 어린이 보험이 아무래도 무해지가 10%형이 나오면서 가장 저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농협 손해보험이 55,000원 가장 저렴했고요. 그리고 일단 매출 화재가 가장 비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차익이 32,000원 정도 차이인데 아무래도 20년간 납입한 거 240배 곱하면 77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매우 비싸죠. 그래서 제가 메리츠 화재에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프로그램이 각 회사마다 요율을 이제 적용이 돼서 어디가 가장 비싼지 가장 저렴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0세 기준으로 남성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계를 해볼게요. 역시 무해지 성인보험 똑같고요. 일반 표준체예요. 유병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용으로 해서 40세 기준은 거의 요즘에 뭘 많이 할까요? 아, 이것저것 설계하다 보면 어디 회사가 비싸고 싼지 알 수 있으니까 죄다 한번 1,000만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상해사만 1,000만원 넣었을 때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비싼 데가 삼성화재. 근데 보험료 차이가 1,000만원일 때 거의 260원인데 1억 넣으면 2,600원 차이겠죠.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1,000만원일 때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그래도 40대 기준으로 거의 1억 정도 넣으니까 제가 1억 정도 이 현실감 있게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그러면 2,6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해 후장에 거의 그래도 1억 정도 늦으니까 같이 넣어드렸어요. 가장 저렴한 데가 롯데고요. 가장 비싼 데가 농협손해보험이다. 아까 전에 농협손해보험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저렴했지만 성인보험은 농협이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일단은 후유장애는 그렇고 암진단과 한번 1,000만 원일 때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비교해 드릴게요. 흥국화재 역시 3대 진단금은 가장 저렴했고요. 농협손해보험이 이제 성인보험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네요. 가장 높은 쪽으로 이제 1,000만 원일 때 3,490원이니까 연료도 5,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000만 원일 때는 이제 보험료 차이가 17,450원, 20년간 했을 때는 4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뇌혈관 진단금 한 1,000만 원 어때? 어디가 저렴한지. 일단은 현재상이 아무래도 심혈케어 가장 저렴했고요. 부정맥도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비싼 쪽은 삼성화재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어디가 저렴한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데는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비싼 데는 하나손해보험이다. 그래서 암진단금 어디가 저렴하고 이대질병은 어디가 비싼지 나와있기 때문에 뭐 특약마다 솔직히 찢어가지고 가입을 못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암은 싸지만 뭐 뇌혈관 허혈성은 비쌀 수도 있고요. 고루 어디 3대 진단금이 가장 싼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암진단금 뭐 1,000만 원 했을 때, 그리고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 했을 때, 그리고 3대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했을 때 어디가 저렴하냐면 흥국화재가 역시 가장 저렴했네요. 그죠? 32,000원 정도. 그리고 삼성화재가 가장 비쌌네요. 38,980원. 자, 20년과 곱하면은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안 하잖아요. 거의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암진단금 5,000 넣었다. 그리고 뇌혈관 뭐 거의 성인보험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2,000만 원짜리 되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 다 1,000만 원까지 되니까. 그래서 암진단금 5,000만 원 넣었고요. 이제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씩 넣어드니까 역시 흥국화재가 가장 저렴했고요. 삼성화재가 가장 비쌌다. 차액은 이제 20년간 기준으로 470만 원이고 30년간 하면 더더욱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병 수습이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한번 볼게요. 일단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일단 성인보험은 삼성화재도 좀 많이 비싸네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뭐 상해 수습이 같은 경우는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 삼성화재가 비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질병 입월당이나 상해입월당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면 50세 기준으로 한번 제가 55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성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여성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남성으로 했으니까. 성인보험으로 일단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 사망 1억 넣고 상해 후유장애도 1억 넣었을 때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KB손해보험이 가장 비쌌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암진단금. 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암진단금은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1,000만 원 기준일 때 롯데가 가장 저렴했고요. KB손해보험이 가장 비쌌다. 일단 KB손해보험이 일반암에 대장전망대암이 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까지 넣게 되면 메리츠화재가 가장 비싸고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자, 그럼 3대 진단금이니까요.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같이 일단은 1,000만 원씩 넣어드릴게요. 1,000만 원씩 넣어드리면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의외로 DB손해보험이 좀 비싸네요. 원래 DB손해보험이 좀 싸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55세 기준으로는 3대 진단금이 농협손해보험이 위너다. 1,000만 원일 때 가장 저렴하니까 뭐 2,000만 원 넣어도요 뭐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해야겠죠. 물론 딴 데는 농협손해보험이 외에는 딴 데는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 안 되는데 예시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60세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그 했으니까요. 자, 60세 기준으로 남성을 한번 해드리고요. 무해지로 아무래도 60세 넘어가면 병력이 있건 없던 간에 롯데나 몇 군데 빼놓고는 유병자 보험밖에 안 돼요. 간편보험밖에. 그래서 일단은 325로 유병자 보험을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자, 60세 분들, 어르신 분들 많이 연락을 주고 있고요. 지금 남성 기준은 제가 설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들어가니까 상해 사망 뭐 1,000만 원 얻을 때 어디 회사가 저렴한지. 역시 롯데가 저렴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롯데 손해보험 해드리고 KB 손해보험이 가장 비쌌다.
자, 암진단금 1,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1,000만 원 넣어드릴 때, 오히려 MG손해 보험이 저렴하네요. 매치가 가장 비싸고요. 그 유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삼성화재나 몇 군데 빼놓고도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500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500 넣어드리니까 MG손해 보험이 가장 저렴했고요. 매치가 비쌌다. 자, 뇌혈관도 거의 60세가 넘어가면 500 안 되고 300 정도 되거든요. 뇌졸증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자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이게 넣어드리니까 삼성화재가 의외로 저렴하네요. 그리고 DB손해보험이 가장 비쌌다. 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거의 1,000만 원 되니까 60세 넘어가도 한번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상해수술비가 질병수술비 거의 10만 원, 상해수술비도 10만 원, 이게 넣어드렸어요. 삼성화재가 의외로 비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60세 기준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했고요.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비쌌다. 그래서 일단 20년간 물론 갱신형을 많이들 하겠죠. 근데 일단 차액이 64,000원 정도고요. 유병자 보험이. 그래서 20년간 곱하면은 1,500만 원 정도. 거의 어떻게 보면 소형차, 경차나 이런 거 차 한 대 값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신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형회사가 보험을 지급이 낮고 대형회사가 보험을 지급이 빠르고 물론 지급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10원이라도 뭐 3대 진단금 수수비 가장 저렴한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소형회사 쪽이 아무래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병자보험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삼성화재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의외로 일단 삼성화재도 그렇고 저렴한 쪽으로 많이들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진단금은 솔직히 뭐 소형회사든 대형회사든 가장 저렴한 쪽으로 하시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물론 형편대로 가장 저렴한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임시주사 요시금 제한적에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뭐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MG, 멜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프로그램 판매업자가 아니고요. 가장 저렴한 쪽 원하신다면 여기저기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 보험왕 딱 골라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11개 회사 저렴하게 3대 진단금, 어린이보험, 유병자보험, 수술비보험 다 취급을 하니까 가장 저렴한 쪽으로 1분 순삭, 1분 안에 바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언제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